군이 되겠네. 거세한다. 이번에는 예, 이번엔 다 잘 됐습니다. 거세한다. 자, 파노르무스 점령했고. 거세하면 왜 중성도가 높아질까? 왜 그럴까? 거세하고 중성도 무슨 상관인데 도대체? 아, 그런 거예요? 개 끔찍하네. 저 칼리아리 점령했고요. 남성이 남성이 아니게 되니까. 그렇게 나겠다. 자, 살라만카 공격하고요. 자, 턴옥입니다. 암살 터졌다는데? 자, 조루. 어떻게 그렇게 상세하고 자세히 알고 계시죠? 자, 애들은 이렇게 평소에 관심이 많지 않으면 저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
누구한테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당사자 입장이었구나. 자, 코르도바. 첫 직장 회식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누가 그랬어요? 상사가? 아니 뭐 욕을 해도 그런 걸로 욕을 해? 좀 어이가 없다. 뭐 그런 걸로 욕을 하고 그래. 회식 자리에서는 모든 욕이 다 찍다. 알겠습니다. 자, 좀 기가 차네요. 네, 카세레스로 올라오고. 내가 이거 없다는 거는 그런 욕을 할 거라고 난 생각도 못 했거든. 생각도 안 했거든. 자, 던키고요. 저 어이가 없다. 수정성군 가려고? 한 부대 가지고? 아, 테마 망했습니까? 테마 망했습니다. 되게 신기하다. 나는 난 보통 욕을 할 때 저는 보통 욕을 할 때 이제 야 이 김종필 같은 새끼야 아니면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걸로도 욕을 하는구나. 김종필 같은 새끼야 정도면 충분히 큰 용 아닙니까? 그죠? 그 민족 반역자 새끼야 아니면 반란군 새끼야 같은 말인데. 비슷한 걸로 박정희 같은 새끼야 그런 말도 있어요. 박정희 같은 새끼야는 기회주의자 새끼야 그런 의미지. 아휴,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Ready for battle. Let them scour before us. Ready for. 코르도바가 없는데 코르도바를 코르도바 토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럼 안 되지 않을까? 카세레스의 저병력이 있으면 우리가 저걸 못 먹겠죠? 저희 여기 배치하고 하필이면 지금 우리 주력이 다 지금 이탈리아에 있어서 지금 이제서야 이걸 저쪽으로 보내줄 수도 없고
그래, 앞으로는 조르라는 욕을 듣지 않길 바랄게요.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자, 사실 그거는 지금 같으면은 아니다. 그거는 성희롱까지는 아니겠다. 성희롱까지는 아니겠다. 한다 그럼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정도 아니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자, 타란토의 반란군 잡았죠. 네, 성희롱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새끼 아직 여기 있네. 쟤들 안 나가나요? 쟤들은 카디즈 공격하네요. 아, 이제 목요일에 일하는 거예요, 계속? 아니, 내일 그거 한다니까? 제가 목금토에 제가 이번 주에 그 강릉 갔다 올 거예요, 강릉. Am I always to be disturbed by foreigners? If it is arms you want. 아니, 생각보다 맨날 노는데. 맨날 노는데 거기다 또 휴가라고 이상한데. 강릉. 휴가. 저 새끼 봐라. 강릉의 주문진? 주문진으로 할걸? 그니까 내가 이번 주 목금토에는 목금토에는 아무튼 방송이 아마 없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 점을 참고하시라고. 목금은 확실히 없을 거고 토요일은 잘 모르겠다. 새우튀김? 어디요? 여자친구랑 가야지. 어디세요, 튀김? 주문지네요. 비싸요. 싼 비쌈.
ready for orders. 얘들은 시간 못 맞추겠다. 만원에 12개 나쁘지 않네. 만원에 새우튀김 만원 12개면은 나쁘지 않네요. 그 기혼자만 먹을 수 있다는 새우튀김. 일단 알겠음. 고맙습니다. 새우튀김이 또 맛있구나. 쟤들은 카세레스 공격하고요. 이겨라! 그렇지! 왠지 이길 것 같았어 이번엔. 알겠습니다. 춘천 강릉은 멀죠? 그렇죠. 춘천 강릉은 멀죠. 일단 알겠습니다. 뱉거나 그러지 못하겠네. 해군 이동 무인가 되게 먼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그렇게 또 많이 동안 같지도 않고 뭔가 좀 체감상 좀 그런데. 고속도로 3시간이에요 춘천 강릉이. 와 뭐네. 지금 뭔데? 저 미친놈들 아니야? 베네치아 새끼들이 왜 저기 스티나? 아직 안 망하고 있었던 거야? 세상에 씨. 내트라이쇼. 저기 아직 안 망하고 있었다니 세상에. 쟤들도 대단한 새끼들이구나 싶네요. 남쪽 지역이라서 눈이 없어서 좋다. 야 이건 좀 힘들겠다 싶었는데 저걸 이겨버리네. 이 대충 돈 주고 휴전했고요.
걔들은 쭉쭉쭉쭉쭉쭉 갑니다. 자, 브라가 있는 부대는 코인브라 탈환하고요. 망했나? 아이, 또 하나 떠있네. 씨. 저 새끼들은 제대로 왕랑인 줄 알아. 차탄 넘기고요. 자, 배자 공격하고. 리스폰 나왔네. 리스폰. 스테디 as we go. For the tribe. That is impossible. Wind and wave do not allow that. Retreat! Kill them all. Fleet ready. Blockading. 자, 베니치아 망했고, 그 다음에 코르도바는 지금 요 함대 하나 남았습니다. 함대 하나. 거의 안 남았네. 거의 끝났네. 코르도바 망했나? 애들은 사실은 별 필요는 없겠네.
산티아고 점령했습니다. Warriors all. Getting on our way. 아까 여기 육군 한 군단 있었는데 걔 어디 갔지? 레온 쪽으로 가나? 여기 있네 그냥. 자, 루고 점령했습니다. 곧 끝나겠네. 잘하면 이번 턴에 끝날 수도 있고요. 799년이네. 이번 턴 끝났다. 자, 799년입니다. 아무 세력도 없고 모든 지역을 다 정복했고. 자, 목표는 한참 전에 이제 다 잃었고요. 156개 주고죠. 애들을 적당히 입양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뭘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냥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중반 이후로는. 799년이고요. 334번 전투 중에 8번이 직접 전투였고, 기술은 요렇게 연구했어요. 아직 이거 연구도 아직 덜 끝났네. 요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왕실의위라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부패도를 낮춰주는데, 요 게임이 부패도를 낮추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팩션은 이제 코르도바 토우 같은 애들은 부패도를 낮추는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했던 베스트 팔레인의 경우는 부패도를 낮추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의회라는 건물을 기술을 연구해서 최대한 부패도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돈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요. 안 그러면 부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세계의 3분의 1을 처먹었는데도 턴수입이 4천이 안 나올 때가 있어. 캠페인을 뭐 요따위로 만들어놨는지. 자, 재정은 요렇고요. 지도 마지막으로 한번 끝내죠. 지도. 이건 뭐지?
다진교로 다 개종이 잘 됐네. 다른 지역은 개종되고 있고. 자, 끝. 끝. 자, 이걸로 샤르마뉴의 시대 캠페인에서 네, 고맙습니다. 샤르마뉴의 시대 캠페인에서 뭡니까? 베스트 팔렌. 예, 베스트 팔렌으로도 엔딩을 받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제가 요걸 했죠. 아바르, 그다음에 보르도바토고, 그다음 베스트 팔렌 이렇게 세 개로 했잖아요. 남아있는 게 지금 기독교 팩션들이 남아있어요. 카롤 그 샤르마뉴 왕국 요건 해볼 거고, 한번 해볼 거고. 굳이 남아있는 롬바르드, 랑고바르드나 아니면 머시아 중에 하나를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바른 탱글이었잖아요. 코르 이슬람이었고, 그 다음 베스트팔렌 다 신교였으니까 샤르마뉴만 하면은 그냥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들고 그래요. 일단 그건 좀 고민 더 해보고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목금토는 제가 방송이 없습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